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12일째고요.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지문을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우리말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자, 펜을 가져와서. 자, I was the odd dog in the family.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동사가 was, 과거시제입니다. 나는 아드덕이었다, 가족에서. 자, 아드덕, 그러면, 이상한 놈, 이상한 녀석, 예, 별난 녀석, 별난 놈,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상한, 덕은 오리라는 뜻이지만, 속어로, 미국 속어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I was very different from my brothers and sisters.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동사가 was예요. 과거시제입니다. 나는 매우 different, 달랐다. 나의 형제 자매들, 과는 매우 달랐다. I liked different music, different food, different clothes, just about everything. 한 문장. 동사가 liked, 과거시제입니다. 나는 좋아했다. 다른 음악을 좋아했고, 다른 음식들을 좋아했고, 다른 옷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just about everything. 몽땅, 몽땅, 몽땅. 모조리란 뜻이죠. 모조리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조리 다른 것들을 좋아했다. 예, 이렇게. 예, 다 나열하기, 그러니까, just about everything으로 뭉뚱그려서, 예, 모조리 다, 네, 다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 형제자매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I always felt I was a stranger to my family. 여기까지 한 문장. 동사가 felt, 과거시입니다. 나는 항상 느꼈다. 자, 여기 접속사 생략됐고요. 뭐라고 느꼈나? 내가 이방인이다. 내 가족에게는 내가 낯선 사람이다. stranger. 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One day, we were talking about which team was better, the Mets or the Yankees.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동사가 were talking 해서 과거 진행시예요. One day, 어느 날 우리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뭐에 대해서? 어느 팀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어느 팀? 뭐와 뭐? Mets 팀이냐? Yankees 팀이냐? 이 두 팀 중에서 예, 어느 팀이 더 나은지 요거에 대해서 예,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I said the Mets were better. They said the Yankees. 뒤에 뭐가 생겼댔죠?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were better가 생겼대요. The Yankees were better. 이렇게. 자, said가 동사입니다. 나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Mets 팀이 더 낫다. 라고 말했고요. 그들은 말했다. 뭐라고? Yankees 팀이 예, 더 낫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No one gave in. 자, 여기까지. gave, 과거시에. 자,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give in,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죠.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The debate became heated. 자, 과거시제입니다. became. 자, 토론이 뜨거워졌다. My brothers and sisters shouted at me. 이제 소리까지 지르네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막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They even insulted me. 심지어는 자, 동사가 insulted, 과거시제. 그들은 심지어 나를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Hearing this, father said to us, you know, the world can't function on your yes man. 자, 말하는 내용이 더 나오는데 그냥 한 문장 일단 끊고 갈게요. 자, 이 말을 듣고 hearing this,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을 했죠. 자, you know, 알잖아. 어? The world can't function on your yes man. 자, 세상은 function, 기능할 수가 없다. 예스맨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능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예. 부분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언니랑 이렇게 캔이랑 해가지고. Our society depends on different opinions.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동사가 depends, 현재시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다른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들에 의존을 합니다. We should respect difference. 자, 여기까지가 아빠가 한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should 동사 원형. 예. 자, 우리는 respect, 존중하다. 예,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For the first time, I was proud that I was different. 자, 여기까지 마지막 문장. 동사가 was, 과거시입니다. 자, for the first time, 그러면 처음으로 말이죠. 처음으로 나는 자랑스러웠다. 뭐가? I was different. 네가 다르다는 거,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 이런 글입니다. 예, 한 문장씩 우리말로 예, 옮겨 보겠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한
나중에 영작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자기가 직접 한국말로 옮겨본 사람은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빨리빨리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한 문장씩 가봅시다. 자, I was the old dog in the family. 나는 집안에서 별난 녀석, 별난 놈으로 할까? 별난 놈이었다. 예.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겠죠. 일단은 녀석으로 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별난 녀석이었다. 이렇게 할게요. 자, I was very different. 나는 나의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들과 매우 달랐다. I like different music. 자, 나는 다른 음악, 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음식, 그리고 또 뭐야, 다른 옷, 다른 옷, 그 다음에 just about everything, 다른 옷, 자, 모든 거, 다른 옷을 좋아했고. 아, 여기를 우리말로 옮겨 좀 그러네. 자, just about everything, 몽땅 다 달랐다. 이렇게 몽땅 다 달랐다. 그리고 모조리 다른 것들을 좋아했다 해야 됐다. 모조리 다른 것들을 좋아했다. 이렇게 옮겨 봤습니다. I always felt 여기. 자, 나는 항상 내가 나의 가족에게 이방인이라고 느꼈다. 예, 이렇게 옮겨 봤어요. 자, 난 항상 내가 나의 가족에게 이방인이라고 느꼈다. 자, 그다음 자, 원데이 어느 날 우리는 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뭐에 대해서. 자, 어느 팀이 자, 매치 팀과 양키즈 팀 중에 어느 팀이 더 나은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었다. I said. 얘기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I said. 나는 매치팀이 더 낫다고 말했고. 그들은 이제 형제자매들이죠. 예. 그들은 양키즈 팀이 더 낫다고 말했다. No one gave in.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토론이 뜨거워졌다. 파란색으로 가야지. 자, 토론이 뜨거워졌다. became heated. 나의 형제자매들은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심지어 나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they even insulted me.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hearing this. 자,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you know, 알지. 세상은
예스맨들, 예스맨들에게만 예스맨들에게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분 부정을 해놨어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에 의지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라고.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거 라고. 왜 이렇게 두 개나 됐어?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자,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예. 처음으로 나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 이렇게 우리말로 다 옮겨봤습니다. 자, 단어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odd dog, 그럼 별난 놈, 이상한 녀석. 그 다음에 just about everything, 그러면 이제 몽땅, 모조리라는 뜻이에요. just about, 이게 정말로, 매우, 이런 뜻, 강조어구로. 정말로 모든 것, 그러니까 몽땅, 모조리,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give in, 항복하다, 굴복하다. debate, 토론, 논쟁, 논란이고요. 그 다음에 insert, 이렇게 이름별에 액센트를 주면 이제 명사로 쓸 때, insert, 예, 동사할 때는, 예,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function, 기능이란 뜻이고, 기능하다, 작용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epend on, 그럼 무엇에 달려있다, 무엇에 의존하다, 무엇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respect, 그러면 존중, 존경, 동사로 존중하다, 존경하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은 자기 걸로 이제 빨리빨리 만들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